무릎 포화 바쁘지. 예예. 오. 모로코와 나폴리 장사 실패로 목숨 두 개를 잃은 백 사장님. 이제 마지막 목숨 하나로 도전. 아, 뭐 살벌하게 이래. 아니, 이거를 실패했다고. 남들은 다 잘했다고 그러던데. 아, 근데 목숨, 이건 약간 기분이 그런데? 도전이라니까. 약간 승부욕을 불타게 하는데, 넥스트. 좋아. 흥미감은 다음 스테이지로 향하는 티켓이 발권됩니다. 오케이. 이게 프린터였어? 진짜네? 아, 왜 맨날 내가 잘 모르는 데를. 산세바스찬? 산세 스페인이네? 어? 스페인? 어? 나 스페인 몇 번 갔었는데? 마드리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구나. 아, 스페인 좋지. 낮술이 생활화돼 있다고 봐야지. 그건 다 아니, 그러니까 놀러 가면 좋은 거지. 장사하러 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. 참고로 스페인은 거의 뭐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아니 장사는 모르겠지만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은데. 와인 좋은데 여기? 여기 타파스 유명하고. 어, 그 정도. 그 다음에 스페인에 여기 유명한 게. 어이구 깜짝이야! 아이씨! 어이구 깜짝이야! 아이씨! 시은 씨! 아이고 씨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욕 들으셨지? 아니 뭐요? 이거 또 맨 지르려. 저기 가게들 되게 많잖아요. 그 중에 아무데나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시겠어요? 아무데나? 네. 왜? 가리켜 보시겠어요? 저기 미슐랭입니다. 에이 거짓말하네. 저거 미슐랭입니다. 진짜로? 세계에서 미슐랭이 가장 많이 산세바스찬에. 네. 그래서 사실상 그냥 진짜 미슐랭이랑 승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. 아니 그럼 우리가 승부가 되나?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약간
아, 근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. 아, 무슨 날인가? 야. 가게마다 사람 엄청 많죠. 끝내준다. 아, 다 미슐랭이네, 진짜. 여기도네. 어, 여기도 미슐랭이? 아, 여기도 봐. 뭐 진짜 발이 채는 게 미슐랭이네. 야, 이렇게 골목 안에 이렇게 미슐랭 식당 밀도가 높아. 아, 여기도 미슐랭이구나. 옆집도 미슐랭. 그러네.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닐까? 아니에요. 그러면 안 되지? 아니에요. 아니 왜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갖다 붙인 거 같아. 근데 기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지? 아 일단 일단 전투력이 확 상실되는데. 여긴 그로스라는 치능 먹자 골목. 상권이고요. 그로스? 네. 이베리코 함흥파네. 네. 그것밖에 못 읽겠어. 야, 시작부터가 미슐랭이면 어떡하자는 거야? 중심이네? 아, 베트남 식당 가격 좀 보게. 어, 일식당도 있네? 시부야 라면집인데? 어, 중식당, 일식당, 베트남 식당 다 있네? 스페인 전통식당. 야, 내암이 뭐 하는 집이야? 그래도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프랜차이즈? 네, 대중이 안 돼서 내놓는 가게들도 있네. 그, 딸 가게가 이 근방에 있는데요. 이 근처? 이건 아닐 거고. 이거는 문 닫은 가게인데? 바로 그 문 닫은 가게가. 진짜로? 그래, 딱 봐도 폐업이네. 이번 스테이지는 이 폐업한 가게를 살려보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겠고요. 아니 그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벌써 골라놓은 거야 가게를? 가게 열쇠와 자본금을 드릴게요. 어우, 뒤통수까지 이렇게 눌렀냐? 이 돈으로 뭐 뭐까지 다 인테리어까지 해라고? 봐, 일단 들어가 봐도 되는 거야? 네. 어? 가게가 날 거부하는데? 오!
어, 이거는 마음에 든다. 아, 씨. 거미줄 봐라. 두 바퀴 돌려야 돼. 열리는 문이네. 아, 뭐야 이거?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바 같은데? 아이고, 가게 오래 비어 있었나 보다.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가게 자체가 작은데 중앙에 이런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. 가게가 되게 여건으로 안 좋은 가게. 이거 나 같으면 이 가게 절대 인수 안 하지. 솔직한 얘기로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내부를 봤을 때 더 심각하고 사실 매출 올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입니다. 야, 이거 여기서 매출을 어떻게 올리냐? 어, 주방기구는 있네 그래도? 그리들, 튀김. 여기 약간 햄버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집 같은데? 어, 여기 있었구나. 퀘사딜라. 약간 그거네. 샌드위치, 나초. 맞네. 이게 약간 섣불리 판단해보건데 우리 오다가 봤잖아. 지금 손님들이 연령층이 낮에는 중장년층이고 저녁에는 젊은 층으로 바뀐다면 그런데 메뉴가 젊은이 취향적이잖아.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지? 그 상권이 다 좀 연령층이 고령이네. 이 식당 분위기나 메뉴 구성이 낮엔 아예 중장년층이 올 그 구성이 아닌 것 같아. 샌드위치가 4유로, 5유로 그 비싼 건 아닌 거란 말이지, 이건. 그치? 그러니까 낮에는 회전으로 하기에는 좋은 메뉴인데 낮에는 중장년층이 들어오니까 회전이 안 될 것이고 저녁에는 회전이 안 되고 즐기면서 꾹짝꾹짝 하면서 뭘 먹어야 되나 그러기에는 가격이 안 나오는 Luego estuve reflexionando en por qué que mi concepto era un poco enfocado a gente joven. Esa zona era una zona bastante de gente mayor, fuera de lo tradicional que se espera en San Sebastián. Y San Sebastián es una ciudad también de gente mayor. La gente joven pues no tiene mucho dinero en general y no tiene mucho para gastar. Entonces, eso lo aprendí así. 근데 우린 여기서 어떡하냐? 이걸 다 드러내고 할 순 없잖아.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잖아. 어허. 심란하다, 이거. 이걸 어떡한담? 아, 심란하지 이게 지금. 일단은 전체적인 페인트 색깔부터 바꿔야겠다. 너무 어두워. 그럼 밝아져서 멀리서도 확 보일 것 같고 어지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.
다른 게 보통 흰색이니까 아예 노란색도 괜찮을 것 같고 벽까지 다 칠해놓으면 눈에 확 띌 것 같아. 이 앞에 요거하고 요거 다. 딴 데보다 화날 수 있을까? 지금 보면 다 안 해도 화나잖아요, 그렇죠? 우리 더 화나게. 예, 예. 결국 이 가게의 포인트는 여기란 말이에요, 여기. 유일하게. 신나네. 술집. 내가 사실 무조건 기억에 남는 건 스페인 하면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와서 느낌은 첫 단어가 낮술. 스페인 하면 낮술. 벌써 시작했나 여기는?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이러지? 야. 술집의 컨셉. 근데 우리는 약간 술집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 상황이 이러니까. 그래서 뭔가 현지 술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바래. 술집. 그게 또 내가 아시겠지만 전공 분야 중에 하나 아님. 이걸 안 쓸 순 없잖아. 너무 아까워서.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. 사장님, 나와라, 오빠, 사장님.